단풍이 물들어가는 선선한 가을날 마장중학교에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.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. 27일 마장중학교에서는 제28회 복림제가 열렸습니다. 이 축제는 학생들이 특기와 소질을 살려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갖도록 마련됐는데요.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됐습니다. 학생 자치회에서 기획, 예산 편성, 준비, 운영을 모두 맡아서 하는 첫 번째 축제였습니다. 학생 여러분들이 밤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. 이번 복림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특히 랩과 힙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춤, 노래, 비트박스와 같은 학생들의 장기를 엿볼 수 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학생들끼리 만드는 거라 조금 더 부담감을 많이 가졌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발표해야 되는 무대라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던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내년에 후배들이 이 축제를 다시 한번 한다면 부담감 가지지 말고 즐길 수 있게 즐겁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마장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교과서나 교실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힘으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모습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축제에서는 이런 멋진 무대 외에도 귀신의 집, 노래방, 클럽 등 학급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오랜만에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. 파릇파릇한 1학년과 혈기왕성한 2학년,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마장중학교 복림제에서 미디어 경청 박성기였습니다.